기댈 수 있는 곳, 저한테 늘 어깨를 빌려주시는 분. 그래서 엄마 하면 일하는 엄마, 맨날 밥하고 밭에 나가 일하시고 이런 엄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존재이고 내 마음속에 신호를 자리 잡고 있었을 거야, 늘. 엄마가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듣기만 해도 가슴 찡한 존재, 엄마. 최근 문학의 전반에 엄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가 리포트에서 그 엄마 열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딸밖에 모르는 친정엄마와 죽음을 앞둔 딸이 마지막으로 떠난 2박 3일간의 여행을 그린 영화. 영화 속 엄마는 우리 모두의 엄마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엄마는 피눈물이 나고, 내 속이 상하면 엄마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고. 가장 전형적인, 자식이 자기의 삶이고 자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전형적인 그런 한국의 엄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 딸의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슬픈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미안한 게 한 개도 없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도 있습니다. 생긴 못이 생겨있느라 못이 생겨. 못이 생겨서 그딴 대접받아. 내가 네가 자랑인데 뭐가 생겨. 엄마가 가슴 아프게 결혼은 안 할 거야. 아이고. 저한테 친정엄마는 뭐 100%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7남매 엄마시니까 항상 강하셨고 지혜로우셨고 늘 좋아도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그 애군 같은 걸 걱정하셔서 표현도 안 하시고 모든 세상의 딸은 가장 그 품에 안겨서 비비고 부비부비 하고 싶은 게 엄마거든요. 그 대사할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무식하니까 사돈댁에서 내 딸을 무시하는구나 해갖고 땅을 치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나도 사실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참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 갔는데 내가 실제로 하는 대사 같아. 아이고 엄니 나 좀 갈치지. 아무리 살기 폭풍이도 나 좀 갈치지 그랬어. 나 좀 갈치지면 나 때문에 내 딸 주저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고 그런 일 없잖여. 아이고 나 좀 갈치지 그랬어. 아이고 어쩌구나. 아이고 내 딸 어쩌구나. 또한 영국에서도 엄마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못 잊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정일희 씨와 송옥숙 씨가 엄마 역의 더블 캐스팅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라는 그 자체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다 배려하고 떠나가는 그런 어떤 엄마라는 모습에는 뭐 별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엄마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어버리면 안 돼. 딸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너는 나야. 엄마니 연수야. 그렇다면 이처럼 엄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엄마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자꾸 늘어가는 이유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찾아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엄마의 공통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었겠죠. 그게 남들이 보면은 올바른 사랑이 물론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그걸 표현하는 거, 그건 정말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엄마의 모습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러만 봐도 가슴 따뜻해지는 엄마라는 이름, 대한민국 엄마 열풍은 계속됩니다. 사랑스럽고 상큼한 그녀 황정음 씨가 봄꽃 향기를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활력 넘치고 활기 넘치는 황정음 씨와의 데이트 지금 함께 하시죠. 나날이 대박치고 있는 연예인 비타민 같은 그녀 황정음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한 화보 촬영장에서 상큼함의 대명사 황정음 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황정음 씨만의 표정과 다양한 포즈로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컨셉이요? 네, 일단 헤어스타일은? 사랑스러운 요정? 네, 본인의 표정도 조금 민망했나 어, 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웃고 계셨지? 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가방? 네. 포인트? 아, 네. 실제로도 가방 되게 좋아하시죠? 저요? 어, 완전 좋아하죠. 여자들은 가방이 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가방에 주로 뭐 넣고 다닙니까? 자, 봤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생얼을 보여주셨네요. 네. 야, 어제 그건... 찍은 건데 어, 네. 최근 통화 목록에서 제일 전화 누굽니까? 코디 동생. 아, 코디 분과. 네, 용준이 여기 맨 밑에 있네. 아, 밑에. 그렇죠. 예전에 화내면 최근 두 사람의 네, 입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집에도 가버리고 뭐 이제 오, 뭐 전화도 안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뭐 불안해서 제가 먼저 가요. 한결 같은 사람. 부럽습니다. 예. 폼 클렌징. 네, 폼 클렌징 항상 필요한 거. 네. 자,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향수. 향수. 네. 아, 네. 그리고 또 지갑. 지갑? 네. 지갑 검사 살짝 한번 해볼까요? 오, 얼마가 있을까요? 과연 황정음 씨의 지갑에는? 자, 뭘까요? 주민등록증 사진이요? 네. 운전면허증 사진이네? 네. 야, 이렇게 증명사진 이쁜 사람 처음 봤다. 너무 이상한데 눈썹이 오, 없어요. 와, 제가 본 증명사진 중에 제일 예뻐요. 아, 진짜요? 연예인들 사진 중에. 와, 정말 예쁘죠? 현금은? 없어요. 현금 하나도 없네? 어, 있다. 만 원. 15,000.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교과서로 데뷔하셨다고. 어,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와, 진짜요? 네, 근데 그때 그 사진이 너무 황비용 같이 나와서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어린 나이에 충격받아서. 아, 사진이?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하고. 황정음 씨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바른 자세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황비용 닮았나요? 자, 이어지는 촬영 신호에 맞춰서 점프를 해보는데요. 자, 함께 촬영하던 모델은 그만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음악 때문인가요? 한층 밝아진 황정음 씨, 요즘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작년 말부터 생기셨습니다. 네. CF 퀸, 본인 입으로 말하시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몇 편 정도 찍으셨습니까? 또 얘기하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인기가 많은 분들이 찾아서 그런 건데 뭘. 왜들어게 뭔가요? 뭐라고요? 아, 들으셨나요? 18개? 모두 15편 찍었다고 아무튼 합니다. 아무튼 많이 했다. 네. 어, 근데 CF 많이 찍으면 이제 주변에서 아, 나 돈 좀 꺼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빌려달라는 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급해서 어쨌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쵸. 무슨 이유가 된 정말 사정이 안 좋다면 그냥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네, 그냥 50만 원만 주고 어, 그냥 가지세요. 아, 안 갚으셔도 돼요. 먹고 떨어져라? 그치만 네. 괜찮은 방법. 어, 그렇네요. 네. 자, 의상에 꼭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황정음 씨. 정말 봄의 여신답죠? 뭘 해도 잘 어울립니다. 외계 존재와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연예인.